되기 싫어. 인상한 몇 번째야. 안녕하세요. 우리 팬들입니다. 시간 참 잘 가지. 차가 먼저 뜯어가. 내 뒷모습 좀 챙겨서 갈게. 벌써 천일이네요. 정말 지금까지 저희 브이밴드 계속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들 너무 일단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뭐야 이거 엔딩 멘트 아니야? 우! 아이 좋아. 아 정말 기쁘네요. 네, 벌써 천일이라니. 우! 저는 저희 그 골든 디스크 시상식 때 저희가 신인상을 탔잖아요. 그때가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눈물도 날 것 같이 기뻤고 정말 그때가 기억에 남고 정말 추억이 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 저는 안 울었어요. 울진 않았어요. 네, 눈물이 맺혔지만 울진 않았습니다. 네, 광민 군과 정민이 형이 좀 눈물을 보이셨죠? 야누스가 역시 저는 이제 저희의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준 곡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착한 거는 광민이가 더 착하다고 생각해요. 천사는 천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인간, 네, 착한 사람, 네,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. 그냥 제 파트가 좋은 거는 그 러브 스타일 중에서 나 그때 맞춰 꼭 그런 사람 돼줄게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노력해야죠. 근데 참 잘 그러고 있지 않나요?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좀 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꼭 여러분께 맞춰주는 그런 다양한 러브 스타일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. 저는요 한국에서 올해는 콘서트를 꼭 정말 보이프렌드 단독 콘서트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. 예. 약간 이렇게 좀 더 다가가서 할 수 있는 무대,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서 이렇게 팬분들 눈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무대 이런 걸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요. 네.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오늘 안 돼요. 오늘 안 돼요. 네. 이게 집에 두고 왔어요. 잠깐. 네. 오늘은 좀 안 되겠네. 그럼요. 빼도박도 못하겠네. 네? 빼도박도 못하겠다고요. 큰일 났네요.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. 저 사람은 상남자고 카리스마를 넘치는구나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. 예. 그쵸 여러분? 싫어요. 아 왜 그래요 진짜. 아 근데 카리스마가 묻어 나오지 않아요? 아 딱 봐도. 예. 뭐 하죠 뭐. 나 뭐 한 거지? 아 이런 거 시키지 마. 아, 자,
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네. 그리고 좀 제가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. 정말 진짜예요. 제가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... 제가 게임을 한 번 할 때 임팩트 있게 하는 거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. 진짜요. 안 하려고요. 안 하려고. 안 해. 좀만 할게요. 좀만. 정말 조금만 할게요. 정말. 저 사실 되게 부담돼요. 이게 좋아요. 정말 좋은데 왕자. 네. 왕자. 왕자 좋죠. 근데 저 부담이 확실히 돼요. 그래서 네 여러분께 더욱더 왕자처럼 보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. 7-8년 되겠네요. 5년 후 아마도 그 자기 분야에서 정말 최고가 각자 되어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는 우리 팀으로 생각하자면은 이게 좀 지금 네, 좀 장수하고 싶어요. 네, 장수하는 아이돌, 장수 아이돌이 좀 되고 싶습니다. 벌써 천일이 되었네요. 네, 정말 지금까지 저희 보이밴드 사랑해주시고 정말 아껴주시고.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못 봤잖아요. 정말 더 멋진 모습, 이제 성인이 된 만큼 더 남자 된 모습, 정말 성인다운 행동, 성인다운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천일 동안 저희 보이밴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. 많이 했어요.